한다는 그런 게 전리 일동이어서 오늘 이렇게 어김없이 날이 추웠습니다. 단풍과 결실의 계절 이 시기에 저희들의 꿈과 띠가 자라는 승학 발표회에 오신 성지 노인정에서 어르신분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.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 학예회를 위해서 지금 양 옆에 빨간 조끼를 입으시고 도와주시는 어머님들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뒤에서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분도 교육기구로 저희 때 영상을 찍어주시는 학부모님이십니다. 지금 이 발표회는 저희 학교의 특색사업인 문화예술 1인 1학기 교육과 연극교육 그 다음에 복수타 동아리 이러한 결과물과 또 방과후학교 결과물 전시회는 지금 저 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. 방과후학교에서 배운 여러가지 내용들도 공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각 반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가슴 떨리면서 연습한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완벽할 수가 없지요. 성장하는 과정입니다.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할 때도 큰 박수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. 지금 학부모님께서 아주 일찍부터 많이 오셨습니다. 우리 학생들은 이 학예회를 통해서 꿈과 띠가 더 많이 자라고 학부모님께서는 옛날 우리 어린 시절도 한번 추억해보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학생들 옆에 촬영 부장님께 인사. 제가 마이크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. 자, 애들이 공연이 끝나거나 인사를 할 때 어떻게 박수를 쳐야 될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. 자, 어머니들 준비되셨나요? 자, 우리 애기들 준비됐나요? 어린이들도? 자, 공연이 끝났습니다. 박수 시작! 역시 승학입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이어서 우리 학교 대상경